시간이 없는 거죠. 에스에 보고 있으면 잼 같은 거예요. 발등으로 차는 거는 잼 같은 거예요. 이렇게 정말로 차는 거는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은 발등으로 한번 쳐 볼게요. 더블. 여기서 무릎 관절이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. 지금 무릎 관절이 이런 느낌. 무릎 관절이 이게 이런 느낌이죠. 네. 이것보다 디딜 때 펴줘. 오. 일단은 쫙 펴줘야. 아. 샌들 차이죠. 오케이. 네. 펴는 느낌으로는 디딜 때 딱 부딪히면 탁 펴야 돼. 아, 확실히 다른 거. 더 제발 지금 나. 그렇죠. 이게 딱 디딜 아이가 뭐냐 부딪히는 순간에 다 펴야 돼. 아, 그러면 계속 임팩트가 생기고 이게 안 펴지면 임팩트가 없어져. 그래서 뭔가 치면 세게 세는데 뭔가 빵 하는 소리가 나요. 오케이. 허벅지 사람마다 차는데 안 펴요. 저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있죠. 중간. 네. 또 때로는 여기도 쳐요. 오. 그리고 뭐 때로는 여기도 치라고. 어떤 사람들은 여름도 치라고. 지금 살살 조금씩 다 치라고 느껴요. 네. 네, 느낌을 다 알아요. 또 옵니다. 쫙 됐어. 도망가시면 돼. 아, 네. 그리고 위에. 오. 그 다음에 이쪽. 오. 그러니까 이게 다 느낌이 다른데 다 아파요. 그래서 그래서 어떤 한 곳이 정답은 아닌데 이런 데는 내가 위험 그 퍼센트가 좀 높아요. 하지만 그만큼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내가 위험하지만 리스크는 크지만 엄청 맞았을 때 한두 대로 이제 끝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작다 그럴 때 이런 걸 많이 참여해요. 네 이런 데 관절 이런 데 네, 뼈랑 관절. 왜냐면 내가 단련을 시킬 때. 그래서 격투기는 운동신경만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. 왜냐면 운동신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운동신경이 안 좋은데 이렇게 막 수천 번, 수만 번 쳐서 정말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기능을 하나하나 없애는 거예요. 이런 데, 이런 데 쳐가지고. 그럼 못 움직이는데 운동신경이 좋아버려요. 맞아요. 그렇죠. 그런 거지만 이런 뼈 이런 데도 다 급소가 많잖아요. 그래서 단련을 무조건 충분히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샌드백이 엄청 딱딱한 것처럼 지금은 체육관 회원들 때문에 싹 다 부드러움으로 바꿔놨는데 원래는 딱딱한 샌드백을 쳐야 돼. 그렇다고 뭐 나무나 이런 걸로 치면 안 되고 그냥 내 뼈보다는 약하지만 단단한 거 그걸로 쳐야 돼. 왜냐면 내 뼈보다 단단한 걸 차면 뼈가 그 단련이 아니고 이렇게 무슨 부서지고 골뱅인데.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황인구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보면 도로트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치고 이렇다 그런 거 뼈보다는 이게 약하니까 그래서 단련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경기에서는 단련시켜 주잖아요. 그리고 왼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신경이 좀 더 살아있어요. 지금은 약간 이게 통째로 움직여야 되는데요. 네. 네.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방문의 연습으로 신경을 깨워요. 그래서 그 시간을 막 키를 어떻게 세게 차지하면서 웨이트하고 스쿼트하고 할 필요 없이 그거 다 놔두고 발차기에 집중을 하셔. 아, 네, 발차기 어떻게 움직이고 내 발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계속 동영상을 찍어놓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발차 시간을 하셔. 아, 너무 쉽다고 하셨다.